각자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공제받으면 좋은지, 또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 정산 절세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연말 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교차 공제는 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 중 한 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 공제 또한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공제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인 경우 50만 원, 한부모 가정인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특별세액 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연봉이 각각 2,4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2,400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공제 한도를 꽉꽉 채워 효과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체계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본인 의료비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장남이 받고 차남이 지불한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 병원 치료 외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1인당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 중 실손 보험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세액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 계산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연말정산 하시기를 바랍니다.